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제 문제 하나 이런 걸 풀었었죠. 어떤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을 걸었더니 ln 1 더하기 s제곱 오메가제곱 뭐 이런 걸 풀었었습니다. 답 찾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라게르 미분 방정식이라고 있는데요.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 라게르 미방을 풀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되는 또 라플라스 변환이요. 요겁니다. t 곱하기 함수 y는 미분을 한 겁니다. 요런 형태의 라플라스 변환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인데요. 일단은 뭐 익숙할 겁니다. 여기다가 함수 f로 썼었죠.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때 어떻게 된다 했죠? 요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 여기는 F라고 써야 되는데, 여긴 지금 제가 FT를 Y'이라 썼기 때문에 Y'의 라플라스 변환이라 쓸게요. 앞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을 대문자 FS로 썼었거든요. 뭐 그냥 모양만 바꾼 겁니다. 헷갈릴까봐 치울게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배운 대로 요거 FS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였죠. 마이너스에 D, DS.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인데요. 일단 마이너스 d ds는 그대로 두고요. y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그 자체를 고민을 해보면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y 프라임에 라플라스 걸면 s의 그 y 원래 원 함수의 라플라스 건 거에다가 빼기 초기값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요 대문자 y로 바꿔 쓰겠습니다. 당연히 s에 대한 함수입니다. 하고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얘는 초기값 상수니까 미분 걸면 날라갑니다. S하고 Y입니다. S에 대한 함수니까 S, Y니까 미분할 때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마이너스하고 미분하면 S 미분하면 1 되고 Y는 그대로 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S는 놔두고 Y를 이번에는 한번 S에 미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S에 dy, d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게 뭐죠? y'이라고 하는 함수를 t를 곱해서 라플라스를 걸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 이게 대문자 y는 원래 함수 y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이런 결과를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게 라게르 미방을 풀때 필요한 거라서 일단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원래 함수가 있는데 한번 미분한 거 말고 이번에는 두번 미분할게요. 여기다가 t를 곱합니다. 이거에 라플라스를 걸면 도대체 뭐가 나올까인데요. 얘는 앞에서 이제 한번 했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에 라플라스를 건 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t를 곱하고 라플라스를 건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dds는 그대로 쓰고요. 요것만 딱 쳐다보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럼 이건 s제곱에 y 빼기 s의 1승에 y 0 쓰고 그다음 s의 0승에 y의 0에 한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거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는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요. 얘는 미분하면 뭐 s 1승이니까 얘만 남겠죠?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y 0으로 나올 겁니다. 얘만 하면 됩니다.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앞에 있는 s제곱 미분하면 2s죠. 뒤에 거 그대로 묶고 앞에 마이너스 땡겨오고. 그 다음은 s제곱은 그대로 두고 y를 미분하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s제곱에 dy, ds. 더하기.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됩니다. 뭐가요? y2'을 t를 곱한 다음에 라플라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써먹을 거라서 요렇게 되는 관계식은 얘도 요렇게 된다는 거 일단 체크를 해두고 이제 그 예제 문제로 등장하는 라게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쓸게요. 자리가 모자라서. 예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e 곱하기 y의 2' 더하기 1-t의 y' 더하기 n은 정수입니다. n, y는 0.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라게르
라 게르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 건가? 솔루션 Y는 뭡니까?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앞서 공부한 시리즈 솔루션을 써서 사실 이거 풀수 있어요. 라게르미 방은 시리즈 메서드로도 풀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도 일부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좌우변에 걸면 훨씬 빠르게 풀수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를 걸어 봅시다. 라플라스 dy2 prime of x minus dy prime of n은 라플라스 0입니다. 사실 뭐 0은 0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선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수함수 걸면 원래 자기 자신 나옵니다. 항상 0은 0에다 라플라스 걸면 0 나옵니다. 이제 이거 선형이니까 이거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라플라스를 안으로 잡아놓읍시다. 그러면 라플라스 t y2 prime 더하기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쪼갤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y 프라임에 한번 걸어주고 그다음 빼기 라플라스 t y 프라임 걸어주고 더하기 n은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서 라플라스 걸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전에 본두 가지가 눈에 보일 겁니다. 앞에서 유도한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두번 미분한 거에 t 곱한 다음에 라플라스 걸면 마이너스 2 sy 빼기 s 제곱에 dy ds 빼기 더하기 y 초기값 쓰고 그다음에 y에 한번 미분한 건 살리고 그다음 얘는 앞에서 마이너스 y 빼기 s dy ds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n 라플라스 y는 0 됩니다. 앞에서 유도한 거 그냥 대입만 한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도 좀 해결을 하려고요. 요거 한번 미분한 값에 라플라스 걸면은 S에 Y 빼기 초기값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러고 나면 일단 지울 걸좀 찾아볼게요. 얘랑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 DYDS가 있는 것만 한번 쭉 앞으로 묶어내면 빼기 빼기니까 S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S 제곱 DYDS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요렇게 원래 함수 y를 라플라스 번 y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그러면 더하기 얘 끝에 있는 거 n 가지고 오고 얘 그다음에 s y 그러면 하나가 왜 빠졌지? 알겠다. 요거 sy하고 여기 마이너스 2sy하고 해서 그냥 빼기 sy, 빼기 sy. 그다음에 얘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1. 꼴령.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분명히 처음에 라게르 미방은 출발하기를 y 두번 미분한 세컨 오더 선형 미방이에요. 분명히 이게 미방이었는데 t에 대한 거죠. t를 변수로 가지는. 근데 이쪽 식으로 라플라스를 걸어 만든 이퀘이션 1번을 찾아보면 뭐 그냥 y를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 있는 1개 미방으로 바뀌었습니다. 2개보다 1개가 훨씬 미방을 풀기가 편했었죠. 자, 이제 이 1번 이퀘이션을 한번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누가 봐도 이 n은 그냥 상수예요. y 변수 분리하면 제일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 변수 분리 작업 들어갑시다. dy, ds에다가 이걸 이쪽으로 채낀 다음에 y만 넘겨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분수를 뒤로 넘기고 요거 넘어갈 때 만들어진 마이너스 쓰고 s 빼기 s 제곱, 그 다음 이거는 n, 여기 더하기 1 먼저 쓸게요. 빼기 s.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다음에 요 ds를 이쪽으로 쭉 넘기고 분을 딱 걸면 y분의 dy니까 자리가 뒤로 갑시다. 걸어주면 ln y는 하고 나오고 그 다음은 얘를 돕기 위해서 앞에 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앞으로 넘어오면 될 거고 이거를 보통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얘를 풀고자 할 때는요, 요 밑에 거를
소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빼보면 S1 빼기 S잖아요. 얘를 S분의 A, 1 빼기 S분의 B 이렇게 요런 형태로 넣어주고 싶으면 요렇게 써야 나중에 요걸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바꿨다라고 할때요 A와 B가 뭘까? 계산하는 거야. 다시 얘를 통분하면 됩니다, 서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S 1 빼기 S니까 요건 A에 1 빼기 S하고 1 더하기 B에 S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 위에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n 더하기 1 빼기 s랑 서로 같겠죠, 당연히. 같다 하고 a하고 b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면, 요 부호를 좀 맞출게요. s 빼기 1로 해서 올리면 n이고, 여기는 s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작업하는 거는 뭐 그냥 노가다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S에 대해서 적분이니까 S분의 1이니까 N은 앞으로 나가면 되니까 N 로그 이렇게 되고 얘도 N 플러스 1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고 LN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뭐한번더 LN이니까 빼기니까 나누기로 하면 얘를 위로 이렇게 N승 얘는 N 플러스 1승 올릴게요. 그러면 LN S에 N 더하기 1승, 얘는 S 빼기 1에 N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LNY잖아요? LNY. 그래서 LN으로 쓰면 따라서 Y는 S에 N 더하기 1승, S 빼기 1에 N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함수 Y의 라플라스 변환을 건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Y의 값, 라게르 미방의 솔루션이죠. Y의 값은 S에 N 더하기 1승분의 S 빼기 1의 n승의 라플라스의 역변환 값이 뭔지만 찾아내면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이 생긴 모양을 보니까 평소에 보던 것 중에 사인, 코사인, 하이퍼사인, 하이코사인, 상수함수도 아니고 t의 n승을 라플라스 건뭐 그런 모양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풀까인데요. 책의 설명대로 가봅시다. 이런 게 이제 수학자들의 직관력인데요. 거의 라플라스의 원래 모양을 찾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떠올립니다. n 팩토리얼 분의 엑스포넨셜의 t승에다가 t의 n승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한이 함수를 t에 대해서 n번 미분합니다. 물론 여기 n은 지금 계속 아까 라게르 미방에 n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n은 1, 2, 3 이런 정수입니다. 이 함수에다가 라플라스를 걸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S의 N 더하기 1, S 빼기 1의 N승, 이게 나옵니다. 진짜 이게 나오는지 확인해서 거꾸로 이게 답이라는 걸 찾아가는 전략인데요.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웠던 걸 약간 리뷰를 해봅시다. T의 N승이라고 하는 다항함수의 지수승이죠. 요거 라플라스 걸면, S에 하나 더 주고 N 내려와서 팩토리얼로 곱해진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그 퍼스트 쉬프트 디어럼이죠. 원래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여기는 1T라고 걸게요. 이렇게 걸어주면 S 대신에 S 빼기 A가 들어가죠. 여기 빼기가 들어있으니까 S 빼기 빼기 해서 더하기 1에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왠지 모양이 요 분모 일치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대충 뭐 느낌이 n 플러스 1승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더하기 1이 있어서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얼핏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요 아까 여기 n번 미분했다고 했잖아요. 헷갈리겠다. 이거 n번이고 괄호를 치는 게 아니지. ddt는 괄호를 치면 안 되죠. 이게 두번 미분하면 이렇게 쓰잖아. 이게 괄호 치면 안 된다. 그냥 n이에요. 그냥 올레께 맞아요. 그럼 여기서요, 이 함수를 FT라고 할 때, 요 안에 있는 거 요만큼이요. 이걸 n번 미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T의 n승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얘를 n번 미분을 하고 라플라스를 겁시다.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공부했잖아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n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를 걸면 S의 n번 n승에다가 라플라스의 n 저희 T의 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빼기 s 이거는 n 마이너스 1승 걸고 요 원래 함수 요걸 ft라고 할게요. 그럴 때 여기 초기 값0 주고 그 다음은 s에 n 마이너스 2승하고 초기 값에 미분한 거 해서 땡땡땡 가면 마지막에 f에 n 마이너스 1번 초기 값에 n 마이너스 1번 미분한 거고 요 앞엔 당연히 0승이겠죠.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때 이 함수 ft를 정의 내린 건 여기 t에다 0 넣으면 여기 0이니까 이거 f0은 0이에요. 확실해요, 이건. 이건 0이에요. 미분해도 0이겠죠? 다 0이에요. 다 날라가요. 싸그리 다 날라가요. 그러면 1호부터 아, t의 n승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 한 거를 n번 미분한 이 라플라스 변화는 S의 N승 여기 살리고요. 그 다음 요만큼 이제 요만큼 FT의 라플라스 건 거. 오 어디였어? 여기 있네요. 요 FT의 라플라스. 요 요렇게 된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씁시다. 그러면 S 더하기 1의 N 더하기 1승이고 여기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붙겠네요. 요렇게 쓰고 난 요식을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모양에 얼핏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n승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승이고 여기는 n승 n 플러스 1 맞고 n팩은 뭐 상수니까 나누면 될 거고 여기는 s고 s 플러스 1이에요. 여기는 s 빼기 1이고 s예요. 아, 한 칸씩 차이 나죠? 그러면 다시 한칸 이동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들고 와서 원래 함수 t의 n승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이거 n번 미분한 건데 요거를 exponential의 1t, 1만큼 이동시켜요. 그렇게 하고 얘를 라플라스 걸어주면 되죠. 원래 있는 함수 얘에다가요, 여기 앞에다가 exponential의 t를 곱해서 요게 라플라스를 걸리면 아, s 대신에 s 빼기 1을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만큼은 S 더하기 1에서 요 S자리 S 빼기 1이니까 빼기 1 더하기 1 없어져서 S에 N 더하기 1승이 되고 분자는 S 대신에 S 빼기 1 들어가서 요거에 N승이 되고 그다음에 N 팩토리알인데 N 팩토리알을 계속 끌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예 여기다가 안에 넣어도 되죠. 어차피 상수니까 뭐 분모 넘어가 반대편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럼 요 모양이 얻어졌어요. S에 N 플러스 1승에 S 빼기 1에 N승. 왠지 앞에서 필요로 했던 모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라플라스 걸어준 요큰 대괄호 안에 있는 이큰 덩어리를 y라고 할게요. y 써보세요. y는 하면 n 팩토리얼 살렸고 exponential의 t승에 t의 n승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 이거 n번 미분한 겁니다. 뭔가 처음에 찾고자 하는 이거 나온 것 같죠? 제가 아까 여기는 n번 미분한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괄호 쳐서 표현한 거지 둘 똑같잖아요. 나왔네요. 뭐였죠 지금? 원래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 함수에 라플라스를 걸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y 이렇게 전개를 쭉쭉 해 나갔죠. 했더니 결론은 원래 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 원래 처음에 제안한 이 y라고 하는 식이 뭘 만족한다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겁니다. 이 y 물음표 값을 찾은 겁니다. 이게 n 팩토리얼분의 exponential의 t, t의 n승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승을 이걸 전체를 n번 미분한 요게 함수 y입니다. 이게 뭐였죠? 또 돌아가면 라게르 미방의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 y는 뭡니까? 에 대한 답을 찾으면 얘입니다. 얘. n팩분의 exponential t, t n승 exponential minus t를 n번 미분한 거. 그게 제너럴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푸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이 다 맞거든요. 아름다운 학문입니다만 처음에 이걸 생각해낸 사람도 대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이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함수 두 개가 FS와 GS가 있을 때이 둘을 사칙 연산에 곱하기를 썼다라면 타임 도메인이 와서는 함수 FT와 함수 GT 이건 다 라플라스 역변환을 가해준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표기를 에스터리스크를 쓰는데요. 그래서 함수 F와 함수 G의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여기에 라플라스를 걸어주면 얘는 그냥 F와 G의 곱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정의를 내릴 건데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함수 F가 있는데 라플라스를 걸면 아까 말한 대로 FS고요. 함수 G는 라플라스 걸어주면 이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대문자 GS라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F와 G를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실제 이 컨볼루션 연산된 거에 라플라스를 걸면 F와 G의 그냥 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F와 G의 컨볼루션 연산은 도대체 어떻게 쓸수 있을까? 해석 되겠죠? 라플라스 역변환을 아마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다 S에 대한 식이니까 라플라스 역변환 걸면 답 나올 거예요. 그러면 F와 G 두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적분 0부터 T까지 하고요. 여기 다 T에 대한 함수. 이게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고 하는데 이 T하고 안에 있는 변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서 타우를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FT인데 F타우라 쓸게요. G는요. 이 T를요. 한번 타우만큼 쉬프트 하는 겁니다. 원래 함수를 타우만큼 쉬프트 해서 이건 사칙 연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를 하고 그것을 적분을 합니다. 0부터 t까지 덧셈을 하는 거죠. 어떤 함수 ft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함수 gt도 이런 모양이 f 또는 g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럴 때요 위치를 가지고 타우만큼 샥 이동을 해서 뭐 여기에 갖고 왔다라고 하면 둘을 곱하면 이런 클락파는 처음에는 겹치는 데가 없으니까 0이겠지만 타우 값이 이게 타우잖아요. 타우 0부터 t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가 0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를 쫙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요. 원래 함수 ft가 있는데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 gt 함수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이렇게 f랑 g랑 연산을 하는 겁니다. 뭔가 정보를 가진 시그널 둘이가 서로 만나서 뭔가 재미난 일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근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함수 둘을 곱하는 일은 꽤나 힘듭니다. 지금은 제가 스텝 펑션 형태로 줘놓으니까 할 만합니다. 근데 함수가 이런 함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함수 F와 G를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걸어서 F와 G로 만든 다음에 둘을 그냥 곱하기 연산을 하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곱하기 쉬우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또 어디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와서 S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라플라스 역변환을 한번 예전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떤 함수 F의 라플라스 변환을 걸었을 때 이게 나왔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거에 보고 있으니까 역변환을 걸어서 얘 F를 찾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인데요. S제곱 더하기 1하고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 함수 FT를 라플라스를 걸었더니 어떤 S에 대한 함수 이걸 뭐 FS라고 보고 얘를 GS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의 곱이죠. 근데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사인 오메가 T에다가 라플라스 걸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1 나와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원래 타임에서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함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도로 곱하는 거는 쉬운 종목이에요. 근데 타임 도메인이 아닌 S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오면 컨볼루션 연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함수 F는요. 사인 오메가, 얘도 사인 오메가 T에, 사인 오메가 T에 라플라스 변환이니까요. 사인 오메가 T, 컨볼루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컨볼루션 연산, 앞서 말한 대로, 원래 함수 사인 오메가를 이제 타우로 바꿔서 0, 타우를 0부터 T까지 이동시킬 때, 앞에 함수하고 뒤에 함수 할 때, 뒤에 함수는 여기, T만큼 이동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인데 잠깐만요. 오메가가 1을 제가 의미해서요. 예, 오메가 1. 얘도 그냥 1로 합시다. 어렵게 안 가려고. 자, 그럼 얘는 T에서 타우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T타우 됐죠? 바로는 필요 없고.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적분입니다. 사인과 사인의 곱이죠. 네. 이거 수학의 정석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은 마쿠마쿠반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인과 사인의 곱입니다. 그러면 마 이거 이게 조건을 살고 코반 2분의 1 쓰고 코사인 얘 둘이 더합니다. 그러면 타우 타우 날아가니까 t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뺍니다. 얘 둘이 빼면 이번에는 2타우 빼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d타우. 네. 덧셈 정리 이용한 겁니다. 삼각함수의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신은 마쿠마쿠반. 저의 정석에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적분하는 건 쉬운 종목입니다. 얘는 조심하세요. 이거 t예요. 타우예요. 상수예요. 상수. 끄집어내면 돼요. 그다음 여기는 타우가 있죠. 뒤에 타우. 코사인 2타우니까 아마 2분의 1 사인 뭐 2타우 형태로 어떻게 답이 나오려나 봅니다. 이제 적분 들어갑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써봅시다. 부터 t 2분의 1 코사인 t 코사인 2타우 빼기 t d타우. 네, 요거 이제 적분하면 되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내고 코사인 아무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0부터 t, d타우 되죠. 요거는 뭐 계산하면 t죠. 됐고. 그 다음에 또 빼기 빼기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나오고 0부터 t, 코사인 2타우 빼기 t, d타우입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식을 한번 정리합시다. 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코사인 t 쓰고요. 더하기 2분의 1에 요거 적분하면 사인이죠. 대답이 2가 있으니까 2분의 1 필요하겠네요. 2분의 1 사인 2타우 빼기 t 쓰고 여기에 타우는 0부터 t까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타우 자리에 t를 넣고 또 t 0 넣은 거 서로 빼면 되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살리고 사인 t를 넣으면 2t 빼기 t니까 그냥 t네요. 그다음에 빼기 2분의 1 사인에 2번 타우에 0을 넣으면 빼기 t 이렇게 되네요. 요 빼기면 이 사인은 이 함수죠. 그래서 이븐 아드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2분의 1 사인 t랑 2분의 1 사인 t 더하면 그냥 사인 t잖아요. 요게 사인 t니까 앞에 2분의 1하고 해서 쓰면 요건 그대로 가지고 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t 사인 t 더하기 2분의 1 사인 t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뭐 찾은 거죠? 함수 ft를 찾은 겁니다. 원래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s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대문자 fs가 있는데 이놈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면 뭡니까? 이 ft를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인데 답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찾는 게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개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이거를 라플라스를 건다라는 건 각각의 라플라스 건 거, 그냥 곱하기예요. F 이렇게 하면 대문자 F랑 대문자 G 이렇게 되겠죠?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을 이 하나하나의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얘도 S제곱 더하기 1분의 1 해서 요게 대문자 F니까 원래의 함수 small f는 sin t겠죠. 얘도 sin t겠죠. sin t니까 여기다가 sin t 대입해서 요 값을 구하는 거죠. sin t의 컨볼루션 연산의 정의는 항상 컨볼루션은 0부터 t까지 원래 함수 ft 쓰고 그다음에 그 다른 함수를 처음만큼 이동시켜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곱하기고 더하기 적분 들어갑니다. 그 컨셉으로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f와 g를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연산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적분 연산은 하기가 까다로워요. 라플라스를 걸어서 타임 도메인이 아닌 주파수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그냥 각각 함수에 라플라스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제 문제는 이 곱해지는 이 녀석을 가지고 원래의 함수를 찾아오는 데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S의 3승분의 1, 얘에다가 원래 함수는 뭔지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에 라플라스 걸면 S분의 1이죠. 그 다음에 T의 1승, 요거 라플라스 걸면 S의 제곱분의 1, 1팩토리얼 될 겁니다. 요거는 뭐 사실은 T의 N승 라플라스 거는 거 찾은 거 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거 그러면 S에 3승이니까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답은 그냥 2분의 1t 제곱이겠네. 요2 넘어가면 2분의 1t의 제곱이 S의 3승분의 1의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컨볼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의 3승분의 1이니까 얘는 S분의 1과 S제곱분의 1의 곱셈이에요. 그럼 요 함수 둘을 대문자 F, 대문자 G라고 생각하면 원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때리면 small f 얘도 역변환하면 small g가 나오겠죠? 이 둘은 뭘까? 고민을 해보면 요 둘을 곱했잖아요. 타임도 저기 S 도메인에서 이걸 각각을 역변환하면 얘는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S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얘잖아, 1이잖아요.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은 역변환 가하면 얘는 t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물음표에 있는 이거는요, t하고 1의 컨볼루션 연산을 한걸 찾는 겁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죠. t하고 1의 컨볼루션 연산은 뭐죠? 0부터 t까지. 이제 t 헷갈리니까, 하우 쓰고요. 곱하기. 이게 럭키하게 1이니까요. 원래는 뭐, 타우만큼, t만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시키고 자주 갈게 없어요. 그냥 1이에요. 이동해도 2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오, 타우네. 적분하면 2분의 1 타우 제곱. 0부터 t. 대입하면 2분의 1t 제곱. 이렇게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또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 문제는 S3승분의 1의 역변환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 식만 알아도 금방 답이 나오긴 해요. n팩토리얼을 좌변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지 말고 S3승을 S분의 1, S제곱분의 1로 나누고 각각을 대문자 F, 대문자 G로 나누면 이거의 역변환, S3승의 역변환을 물었으니 이거 F와 G의 곱하기의 역변환을 물어본 거죠. 그 말은 F, G를 곱해서 원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돌리면 F와 G의 컨볼루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F와 G의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돼요. 근데 럭키하게도 대문자 F의 역변환을 한 거는 1이고 대문자 G의 역변환을 한건 T니까 T와 1의 컨볼루션 이 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죠. 덕분 너무 쉽잖아요. 풀수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책에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S제곱에 S 빼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어서 뭐가 나올까요? 인데요. 여기는 친절하게 이거는 T와 Exponential의 AT라는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죠. 그래서, S제곱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원래의 함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정도 되면 T1승이구나 하고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S 빼기 A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원래의 함수는 뭘까요? 이 괄호 안에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1에다가 1을 라플라스 걸면 S분의 1인데 그 S를 A만큼 이동시켰으니 2의 AT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얘랑 얘랑 둘을 곱한 결과가 요 위에 있잖아요. 그거의 원래의 함수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한 거네. 그 여기 있네요. T와 Exponential AT의 컨볼루션 연산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답을 찾는 거죠. 요거는 계산을 하면 0부터 T까지 하고 원래 함수 T에다가 타우로 하고 그 다음 얘는 Exponential A에 T 대신에 타우만큼 이동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안 할게요.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부분 적분 이용하면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뭐 이건 다 T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이건 난 호모지니어스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다 배웠잖아요, 여태까지. 시리즈 솔루션도 있고 대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정말 정말 한 학기 내내 이거 공부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양변에 걸면 됩니다. 이렇게 다걸 건데요. 또 이거 두번 미분하면 초기값 넣고 또 하려고 쓰려고 하니 힘들어서요. 정리한 것만 갖고 올게요. 자, 이 y는 함수 small y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 건 겁니다. 만약에 이게 r 여기 뒤에 있는 r은 라플라스 걸면 대문자 r로 쓸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를 걸어서 식을 좀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한 거 초기값 넣고 막 정리를 쫙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고 여기 이제 제가 s 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있던 요거 rt를 라플라스 하면 rt가 되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식을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이거 요게 계속 걸리적거려서요. 얘를 QS라고 이렇게 쓸게요. 같은 거라서. 자, 이렇게 쓰고 나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넣습니다. 이니셜 컨디션이 Y0이나 Y0'이나 미분한 거나 다 0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다 0이 되니까 다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 앞이 0이니까 뒤도 다 날라가고 두 번째 항만 남죠. 그래서 y는 r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q가 뭔지는 여기 설명했습니다. 요거에 y는 rq 느낌이어서 오늘 공부한 거죠. s 도메인에서 두 개의 함수의 곱셈은 원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y라고 하는 거는 원래 찾아야 되는 함수 y는 이 미분 방정식이죠. 요거는 r이라고 했던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y를 라플라스 역변환 가는 겁니다. 이 말은 r과 q의 라플라스 역변환 거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라플라스. r의 원래 함수 rt. 이 원래 미방에 있던 우변에 있는 이 식이에요. 그 그대로 가져다 쓰고요. 얘만 계산하면 돼요. 요거는 컨볼루션하고 QT로 쓰겠죠. 이 스몰 QT는 뭐죠? 대문자 QS가 얘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될것 같지 않아요? S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S 더하기 뭐 A분의 1 더하기 뭐 A는 아니 대문자 A. S 뭐 더하기 B분의 뭐 1. 이런 형태로만 쓰면 와, 이거 라플라스 역변환 걸면 스몰 QT 구할 수 있을 겁니다. RT는 원래 문제에 주어진 거 가져다 쓸 거고요. 요거 이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 걸어서 스몰 QT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분 연산, 컨볼루션 연산만 때려주면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없는 거죠. 이거 색다른 접근 방식이죠.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 확연히 다른 방식.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는 얘기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얘기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이런 걸 이제 적분방정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방정식을 많이 언급했는데요. 적분방정식은 도대체 뭡니까? 모양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t에 대한 함수 y가 있는데요. t 더하기 0부터 t y의 tau sin t 마이너스 tau d tau 이런 형태입니다. 함수 yt를 구해야 되는데 yt의 적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여기 보이죠?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굳이 뭐 말을 붙이자면 적분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 방정식은요, 이 함수 구해야 되는 함수 y가요, 곱하기에 적분 딱 봐도 tau t-tau 컨볼루션 연산이 돼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 얘를 풀어보면 t 더하기 얘는 yt와 sin t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yt는 t 더하기 yt 컨볼루션 sin t라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게 복잡하니까요. 얘를 어떻게 풀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양변을 때릴 겁니다. 그럼 때리면 얘도 라플라스 t 더하기 y 컨볼루션 sin t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라플라스는 이렇게 안으로 각각 들어가면 되니까 t 라플라스 하면 t의 1승이니까 s의 n 더하기 1승 제곱분의 1 팩토리얼 나오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곱셈으로 연산하면 되죠. 얘 라플라스 걸면 곱하기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좌변은 y의 라플라스고 우변도 라플라스 변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라플라스 y는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잠깐 오른쪽으로 넘기면 1 빼기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은 하고 우변은 s제곱분의 1 남습니다. 통분을 해주면 s제곱만 남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따라서 라플라스 y에 대해서 써주면 s의 4승 그 다음에 s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어떤 식으로건 분리를 좀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분리를 하면 분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구해야 되는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양변에 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라플라스 역변환에 s제곱분의 1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에 s의 4승분의 1 찾으면 됩니다. 뭐 이거는 많이 해온 대로 t가 될 거고 얘는 t3승의 3팩토리얼인데 3팩토리얼을 품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t3승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 y는 얘입니다. 얘가 이 위에 있는 적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컨볼루션을 잘 이용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연산을 하기 또는 여기 있는 이런 적분방정식을 만족하는 YT를 찾는 일은 이게 정말 슬라이드 한 장에 다풀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만큼 어려운 방정식인 것 같은데요. 이 컨볼루션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하고 라플라스를 걸어서 쭉 연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라플라스 역변환만 한번 딱 걸어서 답이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간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분 방정식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한 줄에 한 페이지면 다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니셜 밸류를 줄 겁니다. 원래 함수 y에 t에 0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뭐 c나 이거를 한번 미분한 거는 C1 뭐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주면 이런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풀면 라플라스의 y는 대문자 y가 되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뭐이 위에 라플라스를 다 걸어주면 결국은 이 라플라스 식은 S에 대한 식, S에 대한 분자 분모 형태로 이렇게 유리함수 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Y는 대문자 Y는 하고 쓰면 이런 형태입니다. 예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여러 문제 중에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오는 걸 봤을 텐데 얘를 결국은 이렇게 분리를 했었죠.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이 역변환을 여기다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걸었을 때 계산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야 여기 라플라스 역변환을 이렇게 다 걸어주면 함수 y가 탄생하죠. 결국은 어떤 미방에다가 양변에 라플라스를 걸어서 이 y를 g, f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부분 분수의 합의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굉장히 쉽게 원래의 함수 y를 구하기 좋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적분학 서적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말 생각은 아니고요. 일부만 좀 가지고 와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부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부분 분수의 합으로 부분 분수 꽂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아니 뭐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DEG라고 쓰는 게 디그리 차수입니다. 차수. GS의 디그리가 있고 FS식의 디그리가 있을 때이 분자에 들어있는 FS가 더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FS, GS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F1S라고 할까요?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그리 F1S는 무조건 GS의 디그리보다 작을 겁니다. 뭐 이걸 예를 들어서 푸는 문제가요. 뒤로 갑시다.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예제나 연습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걸 부분 분수로 어떻게 쓰지? 아, 모르겠는데 할때 제일 편한 방법 중에 저도 널리 쓰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요. S 더하기 나누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S 제곱 더하기 S로 나누세요. 나누기는 여기 S를 곱하면 되겠네요. S를 이쪽에 쓸까요? S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S의 3승 더하기 S의 제곱 이거 빼세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나눗셈 나오는 얘기입니다. 빼면 여기가 없어지고 빼면은 S 제곱 빼기인데 잠깐만요. 내가 노트를 S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네 맞다. 이좀 이따 합시다. 이게 좀 내가 노트에 오면서 이상한 게 있어서 일단 요거를 결국 해보고 싶은 건요. S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B 형태로 부분 분수의 형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의 경우에는 분모가 2차고요. 분자가 3차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에 2차고 위에가 3차니까 여기에 S something 요게 붙어야 될 겁니다. 요렇게. 독립적인 항으로. 그게 앞에서 설명한 요겁니다. 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으면 부분 분수로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별도의 항으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예제 문제로 위에가 3승이고 아래쪽이 제곱이니까 부분 분수 되겠지 하고 AB 찾으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 더 써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미분적분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GS, FS라고 하는 식의 형태가 있을 때 이번에는 분모가 더 커요. 분모의 디그리가 분자의 디그리보다 더 커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분모를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해해서 이게 뭐 1차식, 2차식 형태로 GS를 표현하면 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뭐 SS 더하기 1분의 1 이런 게 있으면 그냥 S분의 1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B, A 잡고 A하고 B만 다시 통분해가지고 그죠? 1 나오도록 A와 B 세팅하면
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분모의 인수에 S 빼기 A 형태의 M 등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GS 여기 밑에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뭐 S 빼기 상수의 M승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분분수의 합으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M승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FS GS를요 부분분수로 쓸때 S 빼기 A분의 somethings 여기 1차니까 밑은 0차 더하기 S 빼기 A의 2승이면 BS 더하기 C 1차로 쓰고요. 보통은 요건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 좀 이따 헷갈리겠다. 요 제곱 완전 제곱 형태로 요렇게 표현되면 얘는 일단은 A1이라 했으니까 A2라고 합시다. A2 더하기 똑같아. S 빼기 A의 그럼 이번 세제곱 A3 해서 요게 S 빼기 A의 M승까지 가야 되니까 땡땡땡 해서 S 빼기 A의 M승까지 해서 A의 M승. 요렇게 부분 분수를 쪼개주면, 모에 인수분해를 했더니, 그게 뭐몇 차씩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요렇게 S 빼기 something의 뭐 5제곱이 됐건 6제곱이 됐건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걸 부분 분수로 어떻게 쓰지? 되게 애매할 텐데, 요 룰을 따르면 됩니다. 뭔가 S 빼기 A의 M승이 있으면 S 빼기 A의 1승부터 2승, 3승에서 요 M승까지 올라가고, 분자는 그냥 상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아까 내가 여기 나중에 할게요 했던 이게 2차니까 여기 A2S 더하기 뭐 A 뭐 2, 1 이런 거 이런 형태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상수 올리고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팁은요. 이게 이런 내가 조학에서 뭐라고 용어를 말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S 빼기 A의 M승의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곱의 이게 풀 이케이션으로 풀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ES 더하기 C 뭐 이렇게 해서 M승 이런 형태입니다. 이 내부가 1차항으로 이렇게 S 빼기 A가 아니라 제곱의 형태인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S 빼기 K의 M승, S 빼기 뭐 L의 M승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3번 룰을 따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심지어 M승이 들어가 있는 게 분... 모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부분 분수의 합으로 쓸수 있을까? 요거는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S제곱 BS 더하기 C라고 쓸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요렇게 1차. 여기 2차니까 요건 1차로 쓰고요. 그 다음은 요 M승까지 올라가야 되죠. 전체 이건 1승이고 요거는 두 번째는 2승 쓰고 A2S 더하기 B2. 2승이어도 제곱이어도 그냥 1차로 가면 됩니다. 땡땡땡 가서요. S제곱, BS, CA, M승까지 올리고 얘는 그대로 1차만 쓰면 됩니다. 이게 N번째라서 AM, BM 썼습니다. 이렇게 부분분수의 합의 형태로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팁을 줬으니까요. 그 팁을 잘 기억해도 해주고 라플라스 역변환 걸때좀 쉬운 형태로 바꿀 때, 부분 분수의 합으로 전개하는 게 저런 룰을 따라서 해서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한 가지 4번의 경우에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이게,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되는 인수분해 안 되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허근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S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C는 0이라고 세워놓고 이걸 근의 공식을 써서 S를 찾으면 이게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접 써보면 여기 B하고 C를 그대로 살릴게요. 그럼 S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형태가 되죠. 이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c 루트가 한 0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이럴 때이 s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복소수를 동원을 해서 안을 0이 돼도
0보다 크게 뒤집을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이게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수학책에서 s제곱 더하기 bs 더하기 c를요, 인수분해를 하면 얘를 그냥 알파, 그 뒤에 있는 건 베타 이렇게 둬서요, s 빼기 알파 더하기 i 베타 하나 하고 s 빼기 알파 빼기 i 베타 이렇게 쓸 겁니다. 이때 알파 베타가 뭔지나 위에서 설명을 했고, 얘를 알파 더하기 i 베타를 책에서 a라 쓰고요, 알파 빼기 i 베타를 a의 바라고 씁니다. 요게 이제 a의 컨주게이트라고 합니다. 요 부호만 바뀌는 거죠, 복선수 앞에. 자, a 바로 쓰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생긴 거, 필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얘를 인수분해를 억지로 시키면 s 빼기 a, s 빼기 a 바 이렇게 쓸 겁니다. 저 a는 알파 더하기 i 베타고,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b, 베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b, c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